효과 좋고 새롭고 안전한 살 빼는 방법. 그냥 주사 맞고 숨만 쉬면 살 빠질 줄 알았는데 서서히 나타나는 부작용들. 울렁거리고 토하고 췌장염. 특히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위고비 맞다가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뉴스 보셨죠?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그 뉴스 보자마자 바로 기사랑 논문들을 좀 찾아봤어요. 실제로 한 남성분이 비만 치료를 위해서 위고비를 한 4년 동안 맞다가 급성 췌장염이 생겨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이더라고요.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되고 나서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약을 마른 분들이 단순히 살을 좀 더 빼고 싶어서 맞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물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약이지만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위고비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떨 때 조심을 해야 되는지 등등 같이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평균 15%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죠. 100kg던 사람이 85kg로 그리고 70kg던 사람이 60kg로까지 체중이 빠지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위고비가 정말 효과 좋고 새로운 약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니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위고비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분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런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을 앓고 계시던 분이었고 위고비를 맞기 전에 고도 비만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이분 키가 180cm였다고 하면 몸무게가 123kg 정도 되는 거예요. BMI로 따지면 38. 굉장히 고도 비만이었고 그래서 위고비를 맞기 시작했고 4년 동안 위고비를 가장 낮은 용량 0.25mg을 맞으면서 체중이 20kg가량 빠졌어요. BMI로 따지면 38에서 31.7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위고비 용량을 한 단계 0.5mg으로 올려서 잘 맞다가 갑자기 심한 구토, 변비,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다시 용량을 낮췄대요. 그런데 4주 후에 급성 췌장염이 결국 생기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면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세마글루타이드, 즉 위고비 관련 급성 췌장염은 대부분 약을 투약하고 초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사례는 4년 동안 장기적으로 약을 맞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좀 특이한 케이스이고 이렇게 위고비 관련 부작용이 투약 초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늦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사례죠. 너무 무서운데요? 실제로 저희 예전에 그 위고비 영상 댓글창 보면 처음엔 효과 좋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구역질이 심해서 3주 만에 그만뒀다. 췌장염 얘기 듣고 너무 무섭네요. 저도 끊어야 하나요? 위고비 맞고 어지럽고 구토가 심하다고 하다던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걱정 어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쵸. 약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약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흔한 아스피린도 과다 복용하면 위장출혈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감기약도 졸린 부작용이 있어서 운전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약을 썼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 또 위험이 될 수 있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빨리 알아채서 대처를 잘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작용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또 너무 막연한 걱정 때문에 실제로 이 약을 써야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때문에 또 약을 못 쓰면 안 되니까 위고비의 안전성에 대해서 실제 연구 결과들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큰 연구에서 위고비를 맞은 1,600명과 위고비를 맞지 않은 1,600명을 관찰해서 실제로 췌장염 부작용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관찰했더니 오히려 위고비를 맞은 그룹에서 췌장염의 발생이 더 적었대요. 반면에 여러 가지 비만약을 쓴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고비랑 삭센다, 즉 GLP-1 유사체의 비만 치료제랑 다른 성분의 비만 치료제를 쓴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췌장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봤을 때 위고비를 쓴 613명 중에서 2명, 삭센다를 쓴 4,144명 중에서 71명, 콘트라블을 쓴 654명 중에 1명이 췌장염이 발생을 해서 위고비나 삭센다를 사용한 사람들에서 이 다른 약보다 췌장염 발생률이 높았어요.
좀 헷갈리죠? 이 최장염 부작용에 대해서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사미르 칸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GLP-1 유사체, 즉 위고비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최장염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뒤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최장염의 발생에 대한 것이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래서 이 교수님 생각에는 췌장염의 위험성이 초기 연구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고비를 쓰면 췌장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맞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췌장염이 생긴 경우에는 보통은 저절로 낫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좀 심각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로 드물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췌장염 말고 다른 부작용도 있나요? 가장 흔하게 느끼는 부작용은 소화기계 증상이에요. 이 위고비가 위의 운동을 천천히 되게 하기 때문에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이런 증상이 잘 생겨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울렁거리는 구역감은 한 44% 그리고 토하는 거는 20% 정도에서 나타났어요. 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투약하고 초기에 생겨서 약을 쓰다 보면 점점 없어지고 대부분 첫 한두 달 정도에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한 번에 확 올리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증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도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의사 선생님이랑 좀 꼼꼼히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위고비를 맞으면 안 된다.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있죠. 위고비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절대 쓰면 안 되는 금기의 경우에는 갑상선 수질암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제2형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후군이라는 것에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이 위고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이고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급성 췌장염. 췌장염이 의심될 때는 즉시 투약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급성 담낭질환. 담석증이 의심이 될 때는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혈당, 당뇨 환자들에서 저혈당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급성 신장 손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쓸 때 정기적으로 심박수를 체크를 해야 되고 자살행동 또는 자살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약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살을 빨리 빼겠다고 무조건 높은 용량으로 맞으면 안 되고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좀 관찰을 한 다음에 결 이상이 없으면 그때부터 천천히 증량을 해야 돼요. 괜찮다고 갑자기 용량을 확 올려버리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야 돼요. 심한 복통이 지속될 때, 등 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을 때, 심한 구토가 멈추지 않을 때, 그리고 며칠째 음식을 못 먹을 때, 갑자기 어지럽고 맥박이 빨라질 때. 원장님, 너무 무서운데요? 부작용만 들으면 그렇죠. 근데 사실 잘 쓰면 또 굉장히 이로울 수 있는 약이에요. 위고비가 여러 가지 질병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살만 빼준다는 건 알았는데 그런 건 몰랐어요. 위고비는 단순히 살만 잘 빼주는 약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이런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같이 좋아지게 해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오,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체중은 15% 정도 빠진다고 했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가요. 한 대규모 연구에서 17,600명을 대상으로 위고비를 맞는 3년 넘는 기간 동안 경과를 관찰을 해봤더니 위고비를 맞은 그룹이 안 맞은 그룹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정도 감소를 했대요.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15% 더 낮았고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도 18% 더 낮았어요. 그리고 당뇨랑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고비를 투약을 하고 또 3년 이상 경과를 봤을 때 위고비를 투약했던 환자들의 신부전,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것의 발생 위험이 24%나 더 낮게 나타났어요. 위고비가 체중 감소, 당뇨병 이런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거구나.
맞아요. 위고비는 좋은 약은 맞지만 잘 써야 좋은 약이에요. 이 위고비는 단순히 그냥 좀 날씬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벼운 다이어트 약이 아니고 비만 치료제죠. 실제로 위고비의 적응증, 이 적응증을 보면 비만 지수, BMI가 30 이상인 성인이나 BMI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비만 관련 질환이 있는 과체중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상 체중인데 단순히 좀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위고비를 사용을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위고비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 올바른 식이와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와 또 편의성이 있는 약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잘 사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고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금 뜨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지난 위고비 영상에서 댓글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위고비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